안녕하세요. 오디오오디오입니다. 일단 오늘 시간에는 오디오 세팅의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는 공간에 대한 최적화 같은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.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이 스피커와 청자와의 거리. 이 가까우면은 니어필드 환경이라고 하고요. 뭐먼 경우에는 뭐 특별한 뭐 지칭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잘 말씀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라서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. 일단 가깝게 되면 니어필드 환경이죠. 이렇게 듣는 스피커와 1m, 2m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세팅에서는 직접음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음은 고음은 굉장히 빨리 다가오는데 저음이 좀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. 홈오디오 본격 액티브 환경이라기보다는 본격적인 홈오디오 환경에서 니어필드 환경으로 세팅을 하시게 되면 앰프 좋은 거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앰프가 좋겠습니다만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좀 보편적으로 한 3m, 4m 정도 거리 정도 된다라고 하면 너무 가까운 소리는 약간 오래 들으면 피곤한 게 단점이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거리를 어느 정도, 홈오디오는 꼭 고음질보다는 좀 편안한 감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, 비용을 세이브하고 공간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줄이는 데는 니어필드 환경에서 음악을 듣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되겠지만, 적당한 거리가 저는 제일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웬만한 방이나 거실이라고 하면 보통 소파를 맨 뒤에다 놓잖아요. 근데 벽, 그러니까 공간상 때문에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뒤로 몰아놓지 않았거든요. 리클라이너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요 위치 거리 세팅만으로도 변경되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다. 그래서 한 3m에서 4m 정도 세팅이 좀 일반적인, 표준적인, 범용적인 2m부터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반대로 거실이나 넓은 방에서 가장 뒤룸이라서 먼 쪽에서 세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결국에는 소리는 dB잖아요. 데시벨로 소리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데 스피커와 청자 간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다. 그러면은 볼륨을 더 써야 되는 거죠. 볼륨이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일단 통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볼륨을 더 크게 준다는 건 층간 소음, 그리고 주변 가족들 다른 방에 영향을 줄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. 반대로 그만큼 청자와 스피커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볼륨을 올리더라도 좀 소란스럽다거나 아우 좀 피곤한데? 막 이런 느낌이 좀 적은 거죠. 그러니까 액티브 스피커, 컨터 스피커로 막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좀 왕왕거리고 좀 피곤한 느낌 드는 거. 그런 느낌이 먼 거리 세팅을 했을 때는 상당히 적다. 하지만 먼 거리에서도 잘 들리기 위해선 스피커도 어느 정도의 최적이나 그런 성능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. 먼 거리에서는 출력이 보통 진공관 F 뭐 사막 들어도 웬만한 거다 울린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.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. 1화 뚫어도 중고음은 줄리 피아노나 막 이런 거 바이올린 같은 건 1화 뚫어도 충분히 볼륨이 좀 음량이 확보된 소리가 들리거든요. 근데 반대로 저음이 들어가서 꽝꽝 치는 소리를 1화 뚫어 듣는다? 웬만한 작은 방에서도 어림도 없는 되게 작은 볼륨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출력이라는 부분이 저역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느냐, 전체적인 데시벨이 얼마나 그총 연주되는 양의 이 피크가 많은가, 이 부분에서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친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, 반대로 기기에 자금을 많이 쓰고 싶지 쓰고 쓰기가 어렵다, 그리고 층간 소음이 우려된다, 이런 분들은 가급적 가까이서 듣는 세팅을 위주로 해서 세팅을 잡아 나가시는 걸 최초부터 추천을 드리고요. 두 번째로는 경제적 여유가 있고 공간의 넓이가 있다라고 하면 뒤쪽으로 빼시는 것도 좋은데, 뒤쪽으로 빼면 공간을 울리는 위의 소리를 좀 만들어야 좀 이렇게 만족감, 충실감 같은 게좀 들거든요. 이쪽은 앰프부터 스피커까지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룸 세팅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고급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뭐 하이엔드라든가 초고급 시스템, 막 1,000만 원 이상 뭐 이런 기종들 있잖아요. 그런 쪽부터 가시는 걸 오히려 추천 안 드리고, 2,300만 원, 100만 원부터 차근히 밟아 올라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시청 거리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거꾸로 의자를, 저도 지금 막 움직였잖아요. 잡음 좀 들어가실 것 같은데, 이런 식으로 지금 계신 곳에서 의자, 간이 의자라도 하나 갖다 놓으셔서 움직여 가면서 한번 들어보세요. 그러면은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좀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